공성 SLG 삼국지 게임에선 되게 중요한 게 공성이죠. 공성을 하면 왜 공성을 해야 되냐? 공성의 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은요, 요런 어떤 자원 이득 이런 걸 줘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여만 하시면은 첫 점령 보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연맹이 먹지 않은, 그럼 NPC 성이잖아요. NPC 성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NPC 성일 때 먹게 되면은 주옥, 식량, 목재, 석재, 철강, 동전 이렇게 참여 멤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치하신 분, 점령하신 분, 또 동전을 12,000개, 1만 개 이렇게 받아요. 이게 이제 순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성지 수비군이 8개가 있고 성지 방어군이 1개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성지를 공략을 할때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성지로 일단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타일을 이렇게 이었죠. 저희가 타일을 이었어요. 이게 다른 뭐 성, 그러니까 그 뭐야, 저기 토지를 먹을 때처럼 성지에서 우리가 성지로 공략할 수 있는 타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타일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게임의 레이드라 보시면 돼요. 레이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좀 장엄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고요. 일단 우리가 이 연맹이, 연맹 사람들이, 연맹이라 보면 길드라 볼수 있어요. 연맹 사람들이 모여서 공성을 하게 되는 거죠. 공성을 하게 돼서 점령을 하게 되는 건데, 점령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첫 점령 보상 외에도 매일 녹봉이란 게 주어져요. 매일 2000, 2000, 2000, 2000 이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연맹 들어가서 여기 성지 눌러보면 여기 성지가 이렇게 추가되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이거를 받기를 누르시면 금일 녹봉 6000원에다가 추가 성지 버프 여기에 이제 뜰 거예요. 우리가 먹게 되면은 여기 2000개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연맹 공력이 있어요. 연맹 공력은 내가 잘 모르겠어. 일단 연맹의 어떤 레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공력이란 게 따로 있긴 하던데 그걸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랭킹 쪽에 보시면 저기 일단 빠르게 공성을 하신 분들이 공력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공력이란 게 뭘까요? 그냥 선지 점령하면은 공력치 올라가는 건데, 그 공력치 가지고 그냥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공력으로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지를 많이 먹는 애들이 강하다라는 거를 볼수 있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이 공성에 또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게 사실 이 게임의 목적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 낙양을 먹는 겁니다. 낙양도 사실 이 공성의 최후의 공성이거든요. 최후 하이라이트. 자, 9만 120, 15,001. 이 9만짜리 병력을 120부대를 깔아야 돼. 우리 연맹 원들의 힘만으로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 하려면 성장도 많이 해야 될 거고, 단합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이걸 한 시간 만에 깨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더 봅시다. 지금은 저희 어떤 분이 여기를 공성을 미리 해버려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시간 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좀 메모장 켜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공성이라는 건요, 이 게임에 되게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안에, 공략을 해야 되는데, 공략이라는 거는, 내구도를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되게 뭐 직관적이죠. 공성을 해야 되니까 공성의 내구도를 0으로 만든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럼 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공성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카운트다운이 되고, 카운트다운이 넘어가면은 이 다시 수비군이 차별 생기기 때문에 그한 시간 안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연맹원들은 시간 엄수를 해야겠죠. 시간 엄수. 딱 시간을 지켜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서 이 카운트다운을 시켜버리면 남들 막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이 붕 뜨게 되죠. 다시 트라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민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시 조심하시라고 다시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이 공성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공성의 진행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공성은요, 수비군과 방어군이 있는데, 수비군을 먼저 까야 됩니다. 수비군이 이제 18,000 부대가 있는 8부대가 있어요.
이 토지 뭐 6레벨 토지 같은 경우 딱 이렇게 보시면은 6레벨 토지는 15,000 부대가 두 개가 있죠. 이거는 18,008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대를 먼저 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군 선멸이라고 해요. 선멸 부대가 먼저 B군을 깎는다. 퇴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 페이지는 이제 방어군을 퇴치하고 내구치를 깎는다. 아, 이게 한 페이지인 거야? 두 가지인 거야? 1군을 퇴치하는 페이지. 한번 1군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강력한 부대로 성지 수비군을 먼저를 잡아야 돼요. 먼저 잡고. 그 다음 방어군 보시면 되게 낮죠? 병력 수치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방어군이 약하기 때문에 되게 좀내 어떤 2군, 3군 좀 약한 쩌리 부대들로 공격을 들어가가지고 내구치를 깎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럼 내구치가 어떻게 깎이느냐 물어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요 제 부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공성 120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부대는 한 틱에 120의 공성을 깎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5분 동안 한번 틱을 깎거든요. 5분에 한번 틱을 깎아요. 5분에 1틱. 해당 부대의 공성치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공성치를 그러면 좀더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올리느냐. 공성치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쉽죠. 일단 내구도를 까서 죽인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정도 하면은 대충 뭐 알아들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갑시다. 공성치를 올리는 방법. 제가 근데 이것도 저도 사실 게임을 뭐 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게 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스킬에 들어가 보시면 아래쪽에 공성 보병, 공성 창병, 공성 궁병 이렇게 있습니다. 요 스킬들 내 쩌리 부대에다가 박아주는 거죠. 4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공성 보병은 보병에만 넣을 수 있고요. 창병은 창병한테만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3, 4, 10이니까 최대 3명이 한 부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4개 공성 부대를 4개를 꾸릴 수 있다. 쩌리 부대 4개로 해가지고 공성치를 엄청나게 줄수 있다. 보시면은 이 만렙워크가 90포인트 증가시키잖아요. 무장한테. 그러니까 최대 지금 90 곱하기 3이죠. 90 더하기 아까 120이었으니까 내 부대도 한 40일 거야. 이거에다가 곱하기 3이야. 뭐 스킬만 잘 박아줬다 이러면은 이 정도는 무조건 줄수 있다. 그럼 130 곱하기 3이니까 한400 가까이 되는 거죠. 390 정도 되는 건데 제가 120이었던 어떤 부대에 몇 배입니까? 한 4배 가까이 되죠. 이래서 스킬을 넣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효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일단 그래서 스킬을 넣자 공성 스킬 이거 무료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방 안에 스킬 가방 안에 공성 보병 등 12개 이걸 넣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거는 뭐 주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병종이 있어요. 병종에 보시면은 상기병이라는 애가 이 공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공성치가 무려 80이 증가합니다. 아, 내가 진짜 이 성벽 그러니까 공성을 정말 잘해보고 싶다. 내가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게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을 준다 그랬죠? 동전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이 남아요. 다른 분들이 친게 이름이 남을 겁니다. 보시면은 주아 뭐 이런 데 가보죠. 어딨냐? 아, 정확히 안 찍히네. 이렇게 찍어서. DMG. 아, 여기 맞구나. 자, 여기 보시면은 랭킹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의 명예로운 어떤 팻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름을 좀 실어보고 싶다. 그러면 경쟁을 좀 해보고 싶다. 남들이랑. 그래서 공성치 넣는 방법. 병종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요 정도면 충분하다. 요 정도면 다들 충분히
시간 엄수 잘해야 된다 이거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휘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1페이지 2페이지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1페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편이 날라올 겁니다, 지휘부에서. 다들 일단 1군 들어가 주세요, 선멸부대 들어가 주세요. 이게 이제 1페이지거든요. 수비군을 깎아요. 수비군을 깎고 그다음 아 2페이지 됐다, 이제 선멸부대 다 깎였다. 여기 보시면 8이었다가 6이었다가 막 깎일 거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건데 일단 깎이고 난 뒤에 내구치를 깎는 2페이지가 시작될 텐데 그때도 이제 지휘부가 이제 공성부대 들어가 주세요. 그럼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들어가는 방식은 이제 여기 보시면 공성이라는 버튼 있죠. 이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엄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팁들이 조금 있는데 이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 그리고 공성의 이득, 이제 공성으로 얻는 이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뭐 자원 이런 건 사실 뭐 작아요. 사소해요, 사실. 큰 거는 뭐냐면요, 이 공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먹게 됨, 이 사회라는 이제 이 성을 먹게 되잖아. 이 성으로 막사 요새처럼 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보급도 안 떨어지고 막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전력상 전략상 되게 중요한 보급처가 될 수 있어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멀리 있고 여기 멀리 있는데 뭐 여기까지 가야 돼, 증류까지 가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사회를 한번 먹었다면, 사회를 한번 거쳤다 간다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사회 쪽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 아군이. 빠르게 부대를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휘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공성에 되게 이제 일정을 잡고 부대 운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동이 가능. 다른 게임에서 이제 재배치라는 이제 용어를 쓰긴 합니다만 여기는 이동으로 제가 봤거든요. 행군인가 이동인가? 행군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요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마 행군 아닐 거야. 이동일 거야. 이동이라는 용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성이 또 중요한 이유. 아까 뭐 낙양이 이제 엔드 컨텐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형주, 예주 여기가 자원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딱 봐도 6호, 6레벨, 7레벨 그리고 8레벨은 저쪽에 없죠. 우리 일반 주에 9레벨짜리 토지 뭐 이런 거 있어. 시간당 3,100짜리 주는 되게 비싼 것들이 막 모여있죠. 이렇게 10레벨짜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원주로 들어가려면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공안이라는 이런 높은 레벨의 이 관문을 뚫어야 돼요. 그럼 이제 공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고 공성은 이 게임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주로 하는 길목이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엔드 컨텐츠인 악양이다. 그래서 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공성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이네요. 법. 또 뭐가 있을까요? 공성 그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또 뭐 추가되면 좋을 내용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질문이 있다. 내가 잘 모르겠다. 아, 오케이. 이거 중요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얘기를 드릴게요. 시간 엄수가 또 중요한 게 보시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공성을 눌러갖고 저 멀리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 시간 21분 뒤에 도착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보급이 다 깎여갖고 보급이 깎이면 공격력이 엄청 감소되기 때문에 멀리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안 돼. 미리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죠. 부대가 이렇게 에어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빠르게 내가 지금 들어가세요 하시면 그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게 좋겠죠. 야사표가 이렇게 여기다 딱 찍히면 안 됩니다. 이러면 되게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시간 엄수와 비슷한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나중 가면은 이제 막사 요새를 지어야 됩니다. 요새를 지어서 이동을 미리 해두자. 요새를 짓거나 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급이 낮으면 이 공격력이 낮아가지고 상대 수비군을 이기지 못하고 공성치를 넣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을 위해서 미리 부대를 보여주는 게, 보내주는 게 좋죠. 여기 보시면은 제 노란색이 가득 차 있죠. 풀충전된 하우돈의 모습. 얘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공성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시면 실명이 나와서 죄송하지만 이제 이케작스님은 이제 사기가 좀 떨어지는, 보급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공격력이 좀 감소되는 거죠. 공격을 좀 못하게 될 수 있다. 일단 뭐 지금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보급 부대, 그러니까 이 뭐야 공성 부대들은 좀 사기가 낮아도 됩니다. 사실 이 1500짜리라서 좀 설렁설렁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걸 거예요. 오늘은 제가 혼자서만 선멸을 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성장을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일단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요 정도. 나중에 이제 낙양이나 좀 높은 레벨의 어떤 관문이나 이런 거를 뚫기 위해서는 막사 요새를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리 공지가 나와 있으면 미리 땅을 먹고 요새를 지어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요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보급이 깎이지 않기 때문에 요새를 지어주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까지 해서 한국지호의 공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쉽죠? 질문 없나요 혹시? 일단 저희는 4분 31초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갈 거고요. 제가 우편을 한번 날리겠습니다. 자, 첫 공성입니다. 첫 공성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잘 해봅시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우편을 할 테니 그때 공성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게 참여한 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먹진 않을 거야. 지금 1시간이라 그랬죠. 1시간이면 12번의 이 틱이 들어가는 거잖아. 5 곱하기 12가 60이니까 60분 만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건데 3분 30초.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대충 공성 부대의 공성치를 아까 제가 이제 선멸은 120이었는데 아까 뭐 그냥 스킬 투자 없이 했을 때는 한 240 이상 정도 될 거야. 240에서 그러면은 이제 12 곱하고 거기다가 부대 개수 곱하면 충분히 먹겠다는 결론이 나오죠. 내구도가 만밖에 안 되니까 240 곱하기 12 곱하기 12번의 틱, 그 다음에 부대수 곱하기 부대수가 되게 많죠. 지금 봐도 뭐 10개 이상이죠. 요것만 해도 10개인데 그죠? 한 50개 되려나? 50개 이상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을 해봅시다. 공성을 하실 때는요, 보시면은 요거 행군 시간 그리고 예측 도착 시간 요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엄청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몇 초라도 빨리 들어가게 되면 내가 공성 부대를 다 먹어버릴 수 있잖아, 그죠? 요런 거 이제 경쟁을 이제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요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성 누르시고 내 부대가 언제 도착할지 예측 도착 시간 알아놓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재현님 안녕하세요. 장비 축하드려요. 관우가 이제 거의 무료로 주니까 장비만 있어도 좋지. 관우 장비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저도 관우 장비 쓸 거예요.
자, 1분 남았고요. 공성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 나 이 게임이 좋았던 이유가 공성할 때 좀 마음에 들어. 왜냐면 부대 인원들이 다 이제 무장들이 달라야 되는데 원래? 왜 안 보이냐? 보면 여기 관우도 있고 이건 누구지? 다 비슷한 무장을 쓰고 있나 봐. 어? 관우가 되게 많죠. 관우 요거는 마초인가? 보시면은 다 무장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요거 황홀룡 아니야? 내가 나중에 이제 공성할 때 보시면은 어? 관우 얘 손상향 아니야? 이펙트도 멋있어요. 이제 이런 게 탑에서 이렇게 탑뷰로 보게 되면은 막 공격 이펙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관우 어떻게 무료로 얻냐고? 여기 이벤트에 있을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과금, 아 무료 무과금이세요 혹시? 과금하셨으면 1200원만 과금을 해도 줄 텐데 일단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성 아마 어 저 혼자 먹어버렸죠? 저 혼자 공성했는데 자 들어가 주세요. 자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자 공격 공격 모두 입장. 빨리 입장 안 하면 여러분 이거 못 먹어요. 내구치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런 공성차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저 혼자 다 먹어버렸죠? 이게 부대가 약해. 약해요. 황제 수비군이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먹던 그 뭐 토지 군보다 확실히 약해요. 토지보다 확실히 약합니다. 이렇게 먹죠. 이렇게 여덟 부대를 한 컷, 한 번에 컷 해버렸다. 라는 거. 한만 컷 내버렸어. 저는 이거 중상이라서 이건 좀 집으로 보낼게요. 하우돈이랑 장비가 허저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1군 데리고 온 거라서 보시면은 손상향 활 쏘고 관우 막 휘두르고 난리 났죠. 강류 어 이런 게 보는 맛이 있어. 보는 맛이 있어요. 뒤에서 활 쏘고 있어. 증성 이두 개를 하자. 왜냐하면 이게 재배치가 가능하니까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 성질을 기반으로 해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동이 가능하니까 빠르게 올수 있단 말이지. 이민 증성을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일단은 이민을 뭐를 연맹 맞나? 일정을 공략을 만들겠습니다. 일정 발표. 공성 목표 이민 이렇게 이런 게 좋아. 어? 이런 거잘 만들어 놨죠? 교주 그리고 이민 유효 기간. 자, 시간은 저녁 9시로 할까요? 식사하시고 어, 그거 잠깐만. 21시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어. 0분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주력 요구 0, 공성 요구 1대. 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요거는 0으로 해놓겠습니다.